안녕하십니까. 80V입니다. 오늘 구정 설 연휴 첫째 날입니다. 그래서 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구정 설인데 친척들의 어떤 본격적인 러시를 앞두고 저는 먹방하러 먹방집으로 근처 또 한모동촌에 왔습니다. 간단하게 고기 몇 좀 구워 먹으러 왔어요. 오늘 먹을 고기가 뭐냐 하면은 살치살입니다. 살치살. 소고기 살치살을 혼자 구워 먹으려고 왔습니다. 보통 이 수입 소고기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즐겨서 구입하는 곳이 롯데마트입니다. 뭐 이마트, 롯데마트, 뭐 홈플러스 많이 다 가봤는데 수입 소고기가 좀 다양하게 있는 곳이 롯데마트더라고요. 물론 뭐 지역마다 좀 차이점이 있으실 거예요. 근데 뭐 영상 보시면서 소고기 뭐 싸고 좀 맛있게 구입하시려면 롯데마트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소고기 종류는.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처럼 이렇게 두껍게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고기는 스테이크 존이라고 해서 따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두 덩이, 그러니까 두 덩이니까 400g 정도에 16,000원에 샀습니다. 예. 이거 뭐 설이다 뭐다 해가지고 서울에 또 이렇게 뭐 시골이나 혹은 이제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, 꽤. 그리고 요즘엔 뭐 거의 대부분 많이들 수도권에 계시니까 보통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.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편하게 좀 하루 이렇게 먹방하고 술도 먹고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강화도에 왔습니다. 살치살 요거 두꺼운데 야무지게 또 구워가지고 와인도 한 병 사왔습니다. 이거 뭐 와인이 7,000원이 채 안 되는 와인이라 맛있고 뭐 기본적인 상차림은 이렇게 옆에 해놨습니다. 이렇게 이따 파도 구워 먹을 거고요. 그리고 또 와사비 맛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. 야무지게 설레도 뭐 맛있게 먹어야죠. 자, 고기가 겉면이 지금 익는 소리가 슬슬 나기 시작합니다. 겉에를 살짝 태워야 되니까 겉에가 탔나 한번 봅시다. 이게 석쇠도 좋습니다. 지금 딱 좋았다. 딱 좋다. 살치살이 기름이 이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부위입니다. 살치살 기름이 또 너무 많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. 살치살이 먹기가 부드럽고. 뭐야 이거, 이런 애들은. 그리고 이렇게 불이 좀 약하다 싶을 때는 바람을 좀 불어줘야 됩니다. 풍무불처럼 풀무진? 네, 풀무진처럼. 네. 자, 또 한쪽 면에는 소금도 좀 미리 좀 뿌려줍시다. 소금 뭐 많이 뿌려도 안 짜요. 뿌려놓고 거의 지금 또 밑에 면도 슬슬 또 타오릅니다. 예? 소리가 나네요. 오늘 뭐 준비는 다 괜찮은데 요 그릴이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거 뭐 그릴 파는 데도 없고. 예, 그릴이 또 지금 겨울 시즌이라 이렇게 많이 바베큐 상품들은 없는 것 같아요. 자, 이건 한번 뒤집어 봐야 되는데. 자, 이쪽은 또 익었습니다. 소금 한번 뿌려주고 절반으로 자른 다음에
천천히 구워가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아 뜨거 야 요게 딱 제대로거든요. 요게 딱 지금 요거 아웃백 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? 이게 아웃백이지 뭐. 딱 지금 여기 요런 상태. 이 살치살이 겉에는 바삭하고 속은 약간 뻘건 거, 요게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겉에만 이렇게 싹 겉에만 좀 지져주고 육즙 못 나오게 이렇게 싹. 이게 보기에는 숯불이 별로 안세 보이지만 굉장히 뜨거워요. 쓱 지져주고. 자, 어느 정도 지져준 것 같으니까 잘라봅시다. 이런 맛있겠네요. 딱 그냥 잡아가지고 두툼하게. 아유, 이야, 살치살이 이래서 좋아요. 겉에만 익혀서 먹어도 속에 이게 뻘개가지고 뭐 약간 뭐 생고기 맛이 날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, 전혀 안 그렇습니다. 너무 또 빨리 익으면 안 되니까 자 옆에 살짝 빠져 있어라. 오 얘는 아 자글자글 끌래 끌어. 자 여러분 저 요거 응? 7,000원이 채안 되는 와인 한병 까고 아이고 껄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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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껄 아유 자, 와인 쭉. 이런 건 뭐냐. 소금만 이렇게 좀 쳐놓고. 먹어봅시다. 자, 보이시나요? 요거. 무슨 맛이냐면요. 요 겉은 바삭하잖아요. 근데 이 빨간 부분이 약간 좀더 쫄깃쫄깃해야 하다고 해야 되나? 응? 절대 안 익은 게 아니에요, 진짜. 아. 아, 16,000원에 이런 호사를 누릴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일본식으로다가 이렇게 와사비 살짝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. 또 파도 또 얹어주고 파산적 설이니까 또 산적 꼬치 하나 좀 넣어줘야지. 아, 좋다. 아유, 좋아. 좋아, 좋아. 이렇게. 생와사비가
많이 맵지도 않고 정말 맛있습니다. 사진도 한번 찍고. 까마귀 지나가고. 아, 어사이 많이 넣었나 보다. 아우. 이 살치살은 이렇게 두껍게 숯불에 구워 먹으면은 씹는 맛이 좋아요. 아, 씹는 맛이 좋아요. 씹는 맛. 소금 좀더 뿌리고. 희한하죠. 소고기에 소금 뿌리면은 고기 맛이 더 살아나는 게 참. 파도 잘 익고 있구만. 여러분들도 꼭이 살치살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숯불에 한번 구워주세요. 그 개인적으로 물론 뭐 진짜 참나무숯 이런 것도 좋은데 이렇게 원형숯 저는 추천드려요. 이게 이제 참나무 혹은 이제 그 야자수 숯을 이렇게 원형으로 성형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. 근데 번개탄이랑 원형숯은 전혀 다릅니다. 이렇게 불 붙이기도 편하고 불도 오래 가요. 아, 이거 끓는 거 봐, 기름 이거. 와, 자글자글 끓었네. 아유. 이렇게 또잘 익은 것도 있고. 이것도 덩어리가 잘 익었습니다, 아주. 이게 더 맛있게 구워진 것 같은데? 양쪽에다 이렇게 이쁘장하게. 두툼하게. 고기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씹는 맛이 있어야지. 안 그렇습니까? 와인이 또 떨어졌네. 와인에다가도 좋고 또 살치살에다가 청아 뭐 소주 다 좋습니다. 이것도 좀 약간 고급지게. 살치살에 와인 먹는 남자니까. 아유, 크, 좋다. 좋다, 좋아. 파 향이 올라온다. 파 먹어볼까요? 파. 잘 익었네, 이거. 파잘 익었어. 아.